저는 뭐 자동차 쪽에 한 25년 정도 꾸준히 연구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뭐 국내외 자동차 관련 부품 기업에서 하여튼 파워트레인을 중심으로 한 경험을 바탕으로 6년 전에 드라비텍이라는 기술 벤처를 창업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드라이브텍은 친환경 모빌리티. 저희는 이제 대기업이 말하는 큰 자동차보다는 조금 사람들 위주, 물류 위주의 좀이 모빌리티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모빌리티 중에서도 저희들 전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구동 쪽 파워트레인, 모터를 중심으로 한 파워트레인의 전문 영역을 기반으로 자동차의 표준화, 그 다음에 규격화, 고유를 실현하면서 현재까지 물류의 자율주행까지 실현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이 파워트레인이라 그래서 전기 모터 감속기 인버터를 중심으로 한 배터리 동력계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K로봇에 출품한 것들은 저희들 이 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모빌리티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객들이 플랫폼들을 코비드 시대에 좀 자율주행, 그 다음에 좀 온디맨드형의 이제 요구를 갖다가 수용하기 위해서 좀 저희가 페브라는 브랜드로 신제품을 개발해서 좀 제조 현장에서 좀 사람들이 서로 간에 좀 여러 가지 반복 작업이나 그 다음에 하중이 가해지는 몸에 부담이 가는 것들을 줄여주기 위한 좀 물리형 로봇, 그 다음에 모바일형으로 이제 상하역 작업을 할수 있는 로봇팔을 탈지할 수 있는 차량, 이것들을 융합적으로 만든 제품들을 출시하게 되어서 홍보관에 입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페브라는 제품 자체가 플렉시블 오토노머스 일렉트릭 비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에 유연한 상황을 갖다가 운송수단으로도 제공한다는 슬로건이라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제조 현장에서 가장 힘든 점이 인력입니다. 그 인력 중에서도 단순 반복을 하고 조금 무거움을 짐을 이제 옮길 수 있는 이런 단순 반복하는 것에 대한 좀 해결점들을 저희들이 좀 해결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나 물류 현장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하는 지게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의 여러 가지 안전에 좀 문제가 되는 좀 모빌리티 차량들을 궁극적으로 대체해 나가려는 저희들의 상품입니다. 예, 이제까지 뭐 코비드도 몇 년이 되었고 이래서 기술 벤처로서 좀 상당한 어려운 시절을 이제 좀 순조롭게 넘어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개발한 페브라는 제품을 갖다가 양산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사이트에서 작년부터 실증 테스트를 하고 있는 기반을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사전 예약된 고객들한테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양산 제작과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